오늘은 잡설이라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잡설이라는 글은 한퇴지라는 분의 글이에요. 한유. 근데 잡설이 네 편이 있어요. 총네 편.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은 지금 보시는 네 번째 글이에요. 근데 제목을 잡설이라고 다른 이유는 거기다 뚜렷하게 무슨 제목을 붙이기가 좀 꺼리는 그런 글이에요. 왜냐면 자신의 심사를 그냥 담았거든요. 보시죠. 세유 백락 연후에 유 천리마하니. 여기서 이제 천리마라는 개념이 나오지요. 세상에 백락이 있은 연후에. 백락은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그 천리마를 한 번에 딱 알아봤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리마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옛날에 영마라는 게 있었죠. 영마.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여기 금촌역, 무슨역 하는 여기, 예, 파발마인데 그게 보통 30리에서 40리 간격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말들은 한번 뛰는데 보통 한 12km, 잘해야 한 10여 km 정도 뛰는 거죠. 근데 이 천리마는 기준이 뭐냐면 하루라는 기준이에요.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말. 그 말이 천리마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말이 여기 수십 마리, 수십 필이 쫙 있을 때 거기서 어느 말이 천리마인지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건참 대단한 눈이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유 백락 연후에 유 천리마하니 세상에 백락 같은 안목을 지닌 그런 사람이 있은 다음에 유 천리마하니 천리마가 있게 되니 천리마는 상류로되 이 백락은 불상류라. 천리마는 항상 있어요. 우리 중에도 분명 천리마가 있을 거란 말이죠.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그러나 백락은 불상류라.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지닌 그런 사람은 항상 잊지 못하는 법이더라 이거죠. 고로 그러므로 수유 명마나 비록 명마가 있으나 명마는 천리마겠지요? 이름난 말이 있으나 지자는 다만지자고요. 욕자는 욕될 욕자예요. 지, 욕, 어, 노예, 인지, 수하야. 다만, 노예들의 손에 의하여 욕됨을 당하여. 예전에 이 노예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전부 노예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 기르는 일들을 시켰던 거죠. 병사어 조렵지간이요. 이 병자는 그 옆에 말마가 있지요? 말이 나란히 쭉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께 싸잡어.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들과 함께 조력지간. 이 조력이라는 것은 마구간이에요. 물론 그 조력이라는 게 말구유 조자인가 그래요. 근데 조력지간을 합해서 마구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일반적인 말들과 함께 나란히 마구간에서 먹이를 먹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고, 분리 천리증야라. 천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일컬어지지 못하더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첫 번째 구절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담고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한태지라는 분은 그 당나라를 끊을 정도의 톱인 그런 문장가인데 대접은 그렇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말 속에는 아, 나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니 그런 한과 서름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제목을 잡설이라고 달았나 싶어요. 마지 천리자는 일식에 말이 천리를 가는 놈은 일식에 한번 먹을 적에 혹 진속 일석이연을
여기 일석 할때 일석이라는 것은 한 섬을 일석이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한 홉이라고 하죠? 한 홉이 10개 되면은 뭐죠? 한 대가 되나요? 한 대가 10개가 되면 한 말이 되는 거고, 한 말이 10배가 되면 한 가마가 되는 거고, 한 가마짜리 2개가 들어가면 한 섬이라고 하죠. 근데 때로는 그거를 뭐한 가마 반을 한 섬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대체로는 그두 가마들이를 한 섬이라고 해요. 서도 대도나 대도 10마리만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을 질 때도 한 말, 두말 하지만 그 말에도 소두가 있고 대두가 있어요. 소두 한 말, 대두 한 말. 그런 말을 하는데, 대두 한 가마가 한 섬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근데 이 천리마을 가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은 한번 먹을 적에 혹은 이게 조속자지만 사실은 먹이지요. 곡식을 한 섬이나 다 먹기도 하거늘. 그 다음에 이제 식이라고 안 읽고 사라고 읽어요. 사. 이럴 때는 우리 동물 사육사 그러잖아요. 그럴 때의 사자와 같은 의미를 쓴 거예요. 사마자가 말을 기르는 사람들이 풀지 기능 천리이 거기도 사라고 읽겠죠? 풀지 기능 천리이 사야하니 그 능력이 천리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서 먹이를 주니 심하 수유 천리지능이라 이 말이 비록 천리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그러나 뭐하죠? 다른 말하고 똑같이 주니까 식 불포하면 먹는 게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배를 부르게 먹지 못하게 되면 역 부족하야 힘이 부족하게 되어서 재미 불외 현이라 현으로 읽으세요. 제주의 아름다움 즉 뭐예요? 천리의 능력이지요. 천리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더라 이거죠. 자, 욕, 여, 상마로 등이라도 불가득이니. 또 찾자요. 또, 여, 상마로 등이라도. 등자는 우리 이게 등급을 먹인다 하잖아요. 이게 같은 레벨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일반적인 말들과 함께 이게 같을 등자예요. 같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다른 말들도 콩한 대를 먹었으면 이 말도 한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말을 뛸것 같은데 이건 더못 뛴단 말이죠. 배고프니까. 불가득이니. 여기 불가득이라는 말은 그 능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니. 안자라고 읽어요. 안, 구, 기능, 천리야리요. 어찌 안자지요. 그러니 어찌 그 말이 천리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겠으리요. 그 말이 천리가 하는 능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이거. 책지 분리 기도하며 책망하기를, 채찍질 하기를, 그 도로서 하지 못하며, 그 천리마는 천리마에 맞는 도로서 채찍질을 해야 되고, 일반 그 둔마들은 둔마에 맞는 방법으로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천리의 능력을 지닌 말한테 일반 말 대하듯이 한단 말이죠. 사지, 불능, 진, 기재하며 먹여주기를 그 재주를 다할 수 없게 해주며 한 섬은 먹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말 주고, 한대 주고, 두대 주고, 세대 주고 능력 바란다는 건좀안 되잖아요? 명지, 불능, 통, 기의하고 그 말로 하여금 울잖아요, 말이. 울게 하기를 그 뜻을 통할 수 없게 하고.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도로를 달리는 그 오토바이를 예를 들수 있죠? 빵! 하고 달리는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를 갖다 놓고 이 공간에 놓고 달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아니,
펄펄 뛸 공간이 있어야 뛸거 아니에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능력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명지불능통기입니다. 울게 하기를 그 뜻을 이다 통할 수 없게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집채기 임지활. 채찍을 잡고서 임지. 그말 앞에 서서 말하기를. 임한다는 그런 뜻이죠. 천하에 무양마라 하나니 세상에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하나니. 오호라 키진무마야 키진풀신마야. 오호라는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슬프다. 그 참으로 말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그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 거기 진짜는 참진짜로 바꿔 쓰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 참으로 말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참으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유 백낙연 후에 유천리마하니 천리마는 상류루되 이 백낙은 불상류라 고로 수유명나라 지유가 노예인지 수하야 병사어 주력지간이요 불리천리칭야라 마지천리자는 일시계 혹친속 일석이연을 사마제 불지기능 천리사야하니 심하의 수요 천리지능이남 식불포하면 역부족하야 재미불외현이라 자욕 여상마로 등이나 불가득이니 안구기능 천리야리요 책지 불리에 기도하며 차지 불능 진기재하며 명지 불능 통기의하고 집책이 임지왈 천하에 무양마라하나님 오호라 기진무마야 기진불식마야